올라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로 지금 예비후보 이현주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이현주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상경하여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실물경제 전문가로 정치권에 발탁되어 수도권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정치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IMF 때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우리 가족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별다른 배경 없이 오로지 능력만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존경과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구호에 이끌려 어머니의 소천 이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자유의 억압과 민주주의의 파괴, 내로남불식 태도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 좌절하면서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탈당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탈당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잘 나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인맥과 이해관계에 얽힌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오직 국민만 보고 정치하자고 나섰지만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기득권 양당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였고 결국 보수의 혁신을 통한 신보수의 시대를 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 조국 사태로 분노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자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싸워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세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광화문을 가득 메운 200만 시민들의 함성은 총선 전의 통합 과정과 공천 과정에서 다시 기득권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권력이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가 걱정되어 뛰쳐나온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간절함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산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동생들의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성공해야 했고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절 어머니가 계시던 부산은 제게 뿌리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가 오랜만에 내려온 부산은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20년 전 산업구조에서
그 전환의 시기를 놓쳐버린 제조 기업들, 일감이 없어 멈춰서 버린 조선소들, 희망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 부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으로 저는 1년여간 부산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부산 곳곳을 다니는 동안 저는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괴로웠습니다. 몇 년 전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LCT 사건, 부산대 의전원의 조국 딸 입시 비리,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그 은폐, 최근 국민의힘 전모 의원의 사건까지 부산시의 정치, 경제, 행정 각 분야의 기득권 카르텔을 바로잡고 시정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부산시장은 어쩌면 오히려 저처럼 부산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부산을 제대로 개혁한다는 생각에 출사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부산에는 피난 시절 집들이 산중턱에 따닥따닥 붙어서 지어진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이 삼복도로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주택들, 그 사이에 골목길로 힘겹게 삼복도로를 오르내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파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 앞에 떡하니 병풍처럼 바다와 하늘을 가로막은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저는 분노합니다. 매번 나오는 건설, 인허가 비리 등 부패 사슬의 고리를 이루는 정치, 경제, 행정의 기득권 카르텔은 산업전환의 낭떠러지에서 신음하는 부산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 가난하고 평범한 부산 시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지도 모르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조직이란 것은 곧 돈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후원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예비 후보 시절에도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여론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하려 해도 한 달에 좋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결국 자치단체장이 되기도 전에 후보자는 정치적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얽힌 이해관계와 채권, 채무관계가 좋게 말해서 선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정치, 경제, 행정의 기득권 카르텔은 어쩌면 서로 공생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저 이현주는 어렵고 힘든 부산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이 기득권 카르텔과 부패 구조를 극복하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되어 성추행과 부패로 얼룩진 부산시를, 제 고향 부산시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개혁하고 가부장적 문화를 뛰어넘어 남녀가 조화로운 선진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현실의 정치는 제 순수한 열정과 애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사람도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니 오직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더 버티면서 이런 노력을, 이 고군분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솔직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부산의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도시의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열정과 젊음으로 부산 경제를 살리는 발로 뛰는 젊은 시장이 되겠다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부산 경제의 비전을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부산 독립선언으로 펴내면서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지방의 행정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개혁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이미 2015년 무렵부터 가덕신공항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현장의 전문가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죽어가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길, 활력 잃은 부산 경제를 살리는 길, 그 길은 오직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남북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이란 제 캐치프레이즈에서 보여주듯이 한반도의 끄트머리에 부산이 아니라 태평양 중심도시가 되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더 나아가 호주와 미국 서부까지 동북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 외에 하나의 국제공항이 적어도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트라이포트를 뛰어넘어 항만과 철도, 용로와 한일 해저터널까지 연결되는 5포트 시스템을 이루어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조국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가덕신공항, 아니 부산국제공항은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부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100년 대계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그 논의는 이미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 되기 시작했고, MB 정권에서 다시 또 무산된 이후에도 정권 때마다 공약과 무산을 반복하며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가덕신공항에 집착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국제공항의 문제는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 무려 4년간이나 본인의 고향인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아니 철저히 무시하다가 민주당의 단체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시장 자리를 당원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면서 갑자기 그 공항을 불을 붙이는 모렴치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또다시 약속을 헌신짝같이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공약과 무산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부산 아니 인천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 공항인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의 공항, 중국의 베이징과 상해의 공항은 계속 확장을 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잠식해 왔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있던 많은 꿈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괘씸하다고 해서 부산에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 계획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짜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차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실현시킬 만한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경제운영 능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항 건설에 보관이 있으며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고 자신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에서 마치 부산 가덕신공항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부산 시민들 다수가 갖게 되어서 부산의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과거 부산의 경제가 몰락하게 된 그 책임에는 과거에 부산을 제패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현주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부산의 낙후되고 쇠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시장직을 수행하기로 다짐하고 출마를 결심하였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많이도 늦었지만 제2의 국제공항을 신항만에 인접한 바닷가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릎 꿇고 중앙당에 호소합니다. 그 특별법, 이 특별법이 민주당에서 제출을 했건 어느 당에서 제출을 했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새로 당론으로 제출을 하시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것이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라도 혹여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당의 당론 차원으로 더 나은 법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신공항이 과연 진짜 실현 가능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당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어놓읍시다. 국민의힘 버전의 제2국제공항에 못들어진 내용을 보여줍시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가족은 해운회사의 싱가포르 지점장으로 일하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단란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언주야, 우리 부산도 싱가포르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 이연주는 아무런 기득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집안도, 좋은 배경도, 좋은 인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대단한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여성은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운동권 계보도 없고 보수 정당의 고질적인 친이와 친박 그 어떤 계보에도 저는 속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를 지지하는 일반 대중 그들 외에 친이 세력도 친박 세력도 운동권 세력도 수많은 부산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속하는 수많은 집단들도 저같이 여성으로서 오로지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겐 정말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기득권 카르텔과도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조직이 없다고 항상 폄하를 당했지만 저는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 제 고향 부산을 위한 마음과 열정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 문제도 여야를 떠나 이념을 떠나 오로지 부산과 대한민국을 보며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때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자유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라는 그 국민들의 별명에 맞게 삭발의 심정으로 싸워서 쟁취할 것입니다.
국비가 모자라면 김해공항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 부지를 개발 매각하고 중부 내륙 고속철 연장, 한일 해저 터널 등을 연결해서 수요를 높이고 민간 자본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반드시 부산 시민들의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가 일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부산 시민 나아가 남부경제권과 대한민국 전체에 향유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이연주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산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연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신보수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우리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